화감사원의 손시 15도, 소찬년 노래 아홉째 편입니다. 아홉, 나에게로 돌아오네. 집에 간다, 짐 챙긴다, 날뛰는 것은 눈먼 듯, 귀 먹은 듯, 그보다는 못하네. 이 몸에 앉아 이 몸을 보지 않나니,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은 것을. 문제는 반본 환원입니다. 반본 환원 이비공, 쟁여 직하 양맹농, 암중불견, 암전물, 수자망망, 화자홍. 여기서 반본환호는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오다, 즉 깨닫다는 뜻입니다. 쟁여는 어찌 모모함과 같겠는가? 약은 모모와 같다. 같을 여로 통합니다. 사물은 이대로 완벽한데 내가 공연히 수선을 떨었던 것이죠. 깨달음이니 도니 외치며 다녔던 것입니다. 반본 환원 이비공 쟁여직하 양맹농, 암중불견, 암전물, 수자망망, 화자홍. 집에 간다, 짐 챙긴다, 날뛰는 것은 눈먼 듯, 귀 먹은 듯, 그보다는 못하네. 이 몸에 앉아 이 몸을 보지 않나니,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은 것을. 화감사원의 15도, 소찬는 노래 아홉째 편이었습니다.